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광주 전남 지역 4,400여 가구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됩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광주 지역 2,366 가구, 전남에서는 1,957 가구 주민들이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. 특히 내년 1월에는 효천 1지구 아파트 1,500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신규 주택 입주와 관련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.